자, 여러분 다시 또 수업을 하죠. 이 시간에는 우리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농지법 660페이지 나오죠. 660페이지 제1장 총설에서 농지법의 내용이 나온대요. 이 농지법은 부동산 공법 40랑 중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내용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뭐 크게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요. 내용은 좀 쉬워요. 가볍게 그냥 자주 읽어보시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비록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은 관심 있게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걸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두 문제 가볍게 맞출 수 있어요. 이 농지법은 작년에 대폭 개정해서 농지권에 대하여 엄청 강화 적용해가지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농지법의 내용이 많이 개정됐어요. 올해 2022년도부터 5월 18일, 뭐 8월 달에 시행되는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지법은 좀 중요한데요. 몇 가지가. 그것들을 또 이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죠.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에 대하여 이용 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국토 중에서도 농지에 한정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가 무엇이냐? 농지 범위, 정의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농지의 정의를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농지는 우리 헌법 121조에 보면 농사 질 사람만 농지 소유를 하도록 규제해버리자, 농사 지지 아니한 자들 농지 소유를 되도록 못하게 막자라는 경자 유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지법인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소유할 때 엄청난 제한을 가게 되는데요. 농사 질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따져서 농지 소유권 취득하자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하고자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등기 신청할 때 내도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들어가야 관할 등기소장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등기를 완료해서 민법상 물권면허 효력을 발생케 해가지고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야 할 증명서 뭐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걸 발급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파트가 대폭 개정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올해 나올 건데 이 파트의 3문제. 그래 이 파트를 우리가 또 꼼꼼히 시험에 나올 걸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우리 농민의 그 생활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소중한 그런 자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농지는 되도록이면 농사 짓지 않는 우리 도시민에게는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도시민들 주말 체험 용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도 강한데 그 요구를 약간 충족해주고 주말 체험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면 1천 정도 미만, 그것도 세대 전원 총 합산 면적 1천 정도 미만만 소유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해서 농사를 지게 되는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법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또 그자들에게는 농지 소유할 때 면제의 제한을 가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취득 소유해서 농업 경영해라. 그러면 법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농지 소유할 때 면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이런 농업인, 농업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특히 농업인은
어떻든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을 쥐가 인정되어서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무제한적으로 농지 취득해서 농업행을 할수 있도록 법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거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한 자들. 이거 우리가 체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농지 소유하고 있는 자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컨대 내가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이면서 농사를 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나이가 젊어가지고 갑자기 군대 와라. 그러면 군대 갔다 와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병역상 징집을 당했다, 소진명을 당했다. 그럼 군대 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농사일을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맡겨도 됩니다. 또, 이 농지 소유자, 농업 같은 분들이 죄를 좀 져가지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교도소 가면 뭐, 1년이나 가서 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교도소 꼭 농민들만 갑니까? 정치한 사람들 대부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 가는 것이 결코 그 어떤 그 농민들만 가는 거 아니죠. 아무튼. 그래, 죄를 지면 다 갔다 오는데, 이 교도소에 수용돼 가지고 농사를 질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됩니다라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농지의 위탁경이라 하는데요. 이 위탁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농사 지키시면 팔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농지는 소유하고 싶고 농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에서 다른 사람한테 바로 그 이용료 받고 빌려도 됩니다. 이게 농지 임대차예요. 그냥 공짜로 빌려도 됩니다. 이게 사용대차라 하거든요. 그래, 농지의 임대차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사용대차 이런 것들을 원칙은 금지하고 있지만 외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유가 있게 되면 농지 소유는 이렇게 사용대차 임대차가 허용되고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 중에 그냥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 위탁경영 기간 중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농지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농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 버렸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이걸 농지를 합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쓰려고 농지용 허가 신고 협의를 맞춰놨다. 그래서 잠시 농사 안 짓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말로 묵답이라 하거든요. 묵화버렸다. 농사 짓고 그걸 묵답이라 하죠. 이런 묵답을 법률용어로는 쓰지 않고요. 우리 법에서는 그런 농지를 뭐라고 하냐? 유효농지라고 그래. 유효농지. 유효농지. 그래, 이런 유효농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논인데, 논밭인데, 가수인데, 왜 농사 안 지냐? 그래서, 바로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요, 그 농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바로, 대신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켜야 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서 농사를 지켜야 한다. 그걸 대리 경작이라 합니다. 이런 대리 경작. 이것들이 또 허용됩니다. 이때 대리 경작자는 바로 농사져 가지고 수확하면 공짜가 아니고요. 그 농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정당 임차인한테 사용료를 갖다 줘요. 농지 사용료, 그 토지 사용료를 수확량의 10% 갖다 줍니다. 수확료부터 이익원에. 이런 대리 경작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법상 이 농지라고 하는 거. 바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다. 아까 또 농지를 합법으로 전용하겠다라고 뭐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등등등. 일정한 사유 하에 바로 그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요.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서. 농지 처분하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농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빨리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을 내려요. 그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보내고요. 만약 이 명령을 바꿔서도, 명령서를 바꿔서도 이 처분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명령서가 바로 그 위반자에게 도달되었건만 멍 때리고 계속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버티면 바로 이 법에서요. 그 명령의 실효성 확보해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자 해서 돈을 내게 합니다. 그걸 이행강제금이라 해요. 이행강제금을 그 농지 처분이 이행될까지 반복해서 매년 1회씩 그 농지가에게 25%까지 세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5%까지. 이게 또 상향 조정됐어요. 이게. 그래, 25%.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농지법상 이 농지를 보존해야 되죠. 쓸만한 것들은. 이 농지 중에는 예쁘게 정부에서 돈 들여서 바둑판처럼 농로수로 다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든 그런 농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끝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쁘게 된 바둑판처럼 된 농지는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옆에 있는 하천 같은 거 오염되지 못하도록 해서 예쁘게 보존해가지고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이건 함부로 개발 못한다라고 묶을 수가 있어요. 농지 보존차. 그럴 때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묶느냐? 이것은 농업을 지능시킬 지역이다라고 농업 지능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할수 있어요.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장은 승인을 받아서 농업 지능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시도사가요. 농림축산식품장을 농장이라 합시다. 이 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농업진흥적을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됐다. 그러면 여기를 더 세게 보전하자.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을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지하는데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지를 보전하자 해서 인근에 있는 여기 있는 농지에 따라 정한 것이 바로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 지정이 가능해요.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자 간의 관리자 간의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자 간의 농지에 따라 보존자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녹지역은 지정 못하도록 또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인구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특별시 예각지대에 있는 녹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법에는요, 바로 이 농지를 전용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버리면 농지 다 없어지고 다른 용도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을 규제하기 위해서야 허가받고 해. 일정에서 신고하고 해. 일정에서 협의 걸쳐서 해. 이라는 농지 전용에 따른 규제도가 있어요. 허가, 신고, 협의를 통해서. 이때 허가, 신고, 협의를 마쳐서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가 다른 데로 바뀌니까 농지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계속 농지가 사라지게 되면 농지를 전용했던 그 토지 소유자는 땅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 농지는 계속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에 따른 이익도 많이 얻게 되니까 농지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자들은 돈을 내게 합니다. 그 돈을 내게 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새로운 대체 농지를 조사하는 데 사용하고요. 있는 농지 보존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 그 돈을 뭐라고 하느냐? 농지 보전 부담금 그래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그 전용을 하려는 그 농지에 1정수트당 개별 공시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개별 공시가에 30%를 부과하게 하고
그 30%에다가 전용하고자 한 면적 곱해서 부과금을 계산, 징수합니다. 이때 롱지버전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30%에다가 이반 그 전용하고자 한 면적 곱해서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30%가 5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5만 원을 최고한도로 끝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한도를. 그래서 그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30%에다가 전용하고자 한 면적을 곱해서 농지 보전 부담을 내게 하고요. 이 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가상금을 붙여버려요. 가상금. 가상금. 가상금을 추가로 붙여서 내게 합니다. 가상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의 그 소유자, 그 농지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행정관청에서. 그걸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걸 바꿔가지고 농지대장,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지원부는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됐다, 명칭. 이 농지대장은 누가 작성, 보관하냐? 농지 소재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구는 군수가 아니고 읍의 읍장, 면의 면장이 이걸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그 농지 소유자 주소지별로 이 원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농지대장은 바로 필지별로 이제, 필지별로 농지 소지관할 시구 읍면장이 작성해서 기재 보관을 하게 그런 법을 개정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체크할 것이고요. 이 농지의 지목 변경을 제한합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을 함부로 변경 못해요. 지목 변경. 제한합니다. 다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심어 전용하게 됐다. 이렇게 전용하게 되면 전용해서 거기다 농지인 땅에다 주택을 세웠다. 그러면 어때요? 지목을 대로 바꿔달라고 하면 지목변경 시장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공공장을 지어놨다 그러면 공공장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합법적인 전용 절차가 아닌 경우는 함부로 지목변경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목변경을 허용합니다만은 함부로 지목변경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겠는데, 먼저 660페이지. 거기에서 농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요. 그래, 농지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토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같이 봅시다. 농지란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단형성 식물로 바로 밑에 있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밑에 있는 식물을 뭐라고 하냐? 거기다 써요. 단형생 식물이라고. 그래,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그때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요? 단형생 식물. 단형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 농지이다. 목초라든가 종묘라든가 인삼, 약초, 잔디, 절임용 묘목, 그다음에 가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간 2년 이상 식물, 족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다만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족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거 중요해. 순수하게 족용 목적으로 아파트 한지에 쫙 족용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족용 목적을 가지고 식재한 심어놓고 있는 족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대해서는 토지는 농지 아니다. 족용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족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농지다. 이렇게 정확히 봐주시고. 그리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하면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목 중 전이다. 이게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지라도, 예컨대 지목이 보니까 잡종지예요. 잡종지를 해도 농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바로 가서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이다.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면 농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전답 가소이 아닌 그런 잡종지인데 가서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 다양성식을 제거하고 있는데 계속적 재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셔서 이 1호 토지, 이 1호 토지가 농지였던 것이죠. 농지라고 하는 토지의 계량시설과 그리고 농지란 토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실로서 박스 안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 부지도 농지다. 농지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것도 농지야? 유지. 유지가 뭐냐? 웅덩이, 웅덩이, 물웅덩이. 그 다음에 양수, 배수시설이 들어있는 땅. 수로, 농로, 제방. 이런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또 논밭에 들어가는 길, 농로, 제방. 바로 하천에서 물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제방이 들어선 그 땅도 농지이다. 니은.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 부속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그 농지도 농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축사가, 건축, 사육사가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이다. 그 다음에 간이 태비장. 간이가 뭐냐면은 간편하다 할때 간. 이 자가 쉬울 리.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태비장을 말합니다. 이런 간이 태비장이 들어서 있는 그 땅도 농지에다 설치했다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태비장을 설치해 놨어요. 태비장. 태비장 설치됐다면 이것도 농지로 보는 겁니다. 또 농지 속에다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여기다 농막을 설치해 놨다. 농막. 그러면 이것도 농지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농지인데, 여기다 축사해 놨다. 축사가 들어서 있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입니다. 간이 또 건축 사유사 들어서 있다. 건축 사육사 들어서 있다. 그 부지도 농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간이 저온 저장고, 과일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를 간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 과일 같은 거 저장해서 온도 낮추는 저온 저장고가 있다. 고자가 창고 고자거든요. 그것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다. 그다음에 간이 액비 저장조, 액체든 비료를 저장하는 물탱크 저장고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물탱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다 비료, 액체된 걸 넣었어요. 그 간이 액비 저장조 같은 물탱크가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농지였던 것이고요. 이제 2번은 중요합니다. 2번 보시면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에서 죄된 토지. 그러면 농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써버렸어요. 농지에서 죄되는 토지 옆에다 입꼬리에서 다음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요. 다음 토지. 그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요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중요하다. 시험공으로서. 농지같이 보이지만 법적으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세 가지는 이해하고 달달달 해야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올라치겠습니다. 자, 이 지목이, 지목이 아니라 이풀 기르는데 목장용으로 바로 재배가지고요. 소 사료, 말 사료 이런 용도 쓰려고 풀을 키웁니다. 그것들을 자 조성할 때는 초지법에 따라 절차 거쳐서 초지로서 인정을 받으면 돼요. 이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풀밭인 이 땅은 농지 절대 아니고 초지법으로 적용돼서는 초지일 뿐이다. 그리고 시험에서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립니다. 농지 절대 아니다. 초지법에 적용대상 초지일 뿐이다. 농지 아니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지목이 있는데요. 지목 총 28가지 있다고 그랬지. 지목. 28가지인데 이 필지 보니까 지목이 전이에요. 이 필지 보니까 답이에요. 이 필지 보니까 가수원이에요. 가수원. 그러면 이것들은 무조건 농지가 돼요. 농지입니다. 무조건 농지예요. 그런데 지목이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다. 이 전답 가소이 아닌 그런 지목인 땅이 있다. 근데 이게 잡종지라 합시다. 잡종지인데 지목이 잡종지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단형생 식물 동그라미 1번 보면 단형생 식물을 재배한다. 농작물을 경작한다. 그때 그 재배기간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가 돼요.
요걸 해서 하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이 세 가지 빼고 전답 가수원 빼고 25가지 지목 중 임야는 뇌를 인정합니다. 임야 산이죠. 임야는 산인데 이 2번에 그 내용이 나요. 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로서 산지협상, 산지형 화가 등을 거치 않고 여기다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산을 막 개간,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단양쇠미 뽕나무를 심어 놓는데 그 경작기간, 재배기간이 3년 이상이고 뭐 10년이 돼도 산이지 농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십시오. 자, 1번, 2번, 3번까지를 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2번 농업인이 나 있죠. 이 농업인도 중요한 겁니다. 농업인. 자, 농업인이 무엇이냐?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다.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 쳐 가지고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써 놔요.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어 쳐 가지고 공부하기 좋게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한 자 이렇게 썼다면 하나 더 추가해요. 이 요건 중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잖아요. 이 요건 중 1번부터 4번까지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랬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농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농지의 면적이 1,000평부터 이상입니다. 1,000평부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단양생식을 재배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농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 위에다가 버섯 재배사 뭐 또 비나우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속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그 속에다가 농작물 경작 단양생식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한다. 이걸 우리끼리 시설 농업을 합시다. 원예 농업 있잖아요. 시설 농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시설 면적이 얼마 이상인 그 곳에다가 농작물 경작 단양생식을 재배하면 농업으로 지위가 인정되느냐? 330점부터. 이 수치를 받으셔요. 그래. 순수하게 농지에다 농작물 경작 단열 재배할 때는 1,000평부터 이상 시설 농업을 하게 될 때는 그 면적이 330평부터 이상에도 농업인의 지위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요. 어떤 자가 나무 농사에 가서 도와주면서 그 종업원 같이 일합니다. 그때 1년 중 그 농업의 종사한 기간이 90일 이상 인정됐다. 그럴 때는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돼요. 그런데 나무 축산업에 가서 종사를 해서 옛날에는 머슴살이 그랬죠. 지금은 종업인 이렇게 뭐 근로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노동자. 과거에는 머슴살이었다고 그래서 그래 아무튼 이런 종업인이라든가 아무튼 근로자로서 나무 축산업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고용당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장이 있다든가 주인장만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나 여기서 120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 주세요 라고 서류를 딱 발급받아서 내면은 농업으로서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농업인의 지위는 여러 사유로 인정을 받으시죠.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기간은 1년 중 90 이상이 되고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1년 중 120 이상이 된다. 그럼 축산업은 120일, 농업은 90일인데 농업하고 축산업 좀 뭐가 더 힘들까요? 농업이 더 힘드니까 90일. 축산 좀 쉬우니까 120일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치 암기할 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게 될 때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대가축, 소, 말 이런 것들 큰 가축이죠. 이걸 대가축이라는데 대가축 이두, 두자가 머리 두자가 아니라 대가리 두자입니다. 이 두두를 사육하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돼요. 그 다음에 중가축은 돼지, 염소 같은 건데 이것은 십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가축은 소가 아니고 작을 써, 조그마한 거죠. 작은 것이 뭐가 있어? 토끼 같은 거. 이런 토끼 같은 것은 몇 마리를 이렇게 사육하면 농업을 주가 있느냐? 100마리. 가금이 뭐냐? 가금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 중,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 날개 있는 그 가축을 가금이라 합니다. 날개 있는 짐승은 날개 있는 짐승이 아니라 날개 있는 그 가금은
바로 닭, 오리, 타조 뭐 이런 거 있죠. 아무튼 그런 새 종류. 그런 것들은 일천수를 사용해야 돼, 일천수. 그래, 짐승하고 가금은 차이가 있어. 가금은 두 다리로 걸어다닌 것이고, 짐승은 네 다리로 걸어다닌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 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도 날개 있는 짐승이다. 닭오리, 타조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일천수, 1,000마리를 기르려 한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수치를 철저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은, 이런 농업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게 될 때에는, 이제 금방 여기에 있는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꿀벌. 꿀벌은 여왕을 위해서 군집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통, 두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무리군자에서 바로 10군이라 합니다. 10군을 사용하고 있으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돼요. 자, 이런 요건을 경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이 되는데, 그래서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소가축을 10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시설농업을 하는데 200종부터 규모로 시설농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가 또 꿀벌을 11군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는 농업일까 아닐까요? 바로 농업이 되죠. 어디에서 충족되었습니까? 꿀벌에서 10군 이상이니까 농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662페이지 농업 법인은 좀 봐두셔야 돼요. 농업법이 뭐냐? 그러면 농업 어업, 이걸 농어업이라고 그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그래, 농업인끼리 뭉쳐서 만든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고요.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출제해서 만든 것이 농업회사법입니다. 이때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하나 줄 것이고, 마지막에 농업회사법인 둘줄 거예요. 이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바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중 얼마 이상이 농업인 지위를 가지고 계심이 들어야 되냐? 3분의 3. 이 수치를 가로넣기 위해서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작경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식,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은 농작업이랑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의 2분의 3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양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자격한다. 그 정도 보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농업인,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위탁경영 꼭 알아주세요. 위탁경영은 바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돈을 주고 바로 농사일의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이런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영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농지 전용 뭐냐?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양성을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에 의 그다 동그라미 에의 다른 용도 쓴다 이 말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 생산도 아니고 농지 개량도 아닌 다른 용도 사용한 것을 농지 전용을 하는데 그거 받으십시오. 그 정도. 그다음에 8반 주말 체험 용농이 있죠. 주말 체험 용농 뜻이 뭐냐?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러면 우리 도시민들이겠죠? 농업이 아닌 우리 개인들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다양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가볍게만 읽어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농지의 소유 파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